내가 하려는 계획이 또 틀려진 거야. 내가 풀려서 물고 사는 거 못 풀고 난 또 그걸 풀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또 규제가 또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 아, 농대만 농구사는데 그게 됐어. 아니 애들한테 한 번에 둘 나갈 때 교재값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냐. 근데 적어도 보니까 8만 원 결제했다. 맞지? 교재값만 한 8만 원 결제하지 않았어? 아닌가? 아 선생님 몇 개 빼긴 했어요. 이거 너무 많아서. 확통에 확통 알고 전화 시그니처 블랙에다가 겁나 비싸. 근데 3학년은 그렇다고 쳐. 2학년도 미친 짓도 만들어서 또 팔고 있어. 굳이 입에 선배가 풀었던 문제라고. 어씨, 군대 두껍지. 애들한테 줬더니 막 애들이 뭐야? 문제를 뒤지기 어려워. 심지어는 그건 우린 차라리 영광 시간 전 푸잖아. 쟤는 저걸 풀 시간이 없다. 숙제 내줘. 애들이 월마크를 주잖아? 그러면 다 찍었어. 너네랑 똑같이 오다 먼저 또 나가거든? 선생님 쟤 이만큼 부르면 돼, 이만큼. 죽을 거야. 그래서 나 몰라서 나도 못 풀어준다고 그냥 애들한테 얘기했어. 그럼 그 사말목형 그거는 언제 풀어요? 그래서 내가 밀어놨어 일단. 2월 중순부터 풀 거야. 다다음 주? 풀던 거지. 어? 풀던 시기는 제 거면. 그러니까 둘 다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한 거라고. 그럼 이걸 왜 줬냐? 차라리 그걸 처음부터 주지. 내가 얘기했거든. 왜 수업만 주냐? 왜냐면 숙소도 필요하다. 근데 나는 의사를 풀리겠다라고 미리 나름 선전포고를 했는데 갑자기 그때 가서는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공지문이 이렇게 되게 웃겨 보잖아. 공지 글이 이렇게 선생님 책상에 딱 얹어져 있어. 출근을 했는데 뭐 종이 한 장이 얹어져 있는 거야. 책상에 있고 뭐야 하고 봤더니 무슨 무슨 교재가 나옵니다.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그냥 끝이야. 뭐,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야. 쓰시겠습니까? 이게 아니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옆에 문과 선생님들 다 폭발. 나도 폭발. 지금 다 폭발. 처음엔 안 쓰겠다 했는데 우리 부원장님께서 쓰래. 써야지 어떡해. 되게 열받았었어. 심지어 또 좀 전에 내가 왔는데 3학년이니까 얘기해. 3학년 어디서 얘기하라니까. 1년한테 이런 얘기 못 하면 막 그 우리는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봤냐. 저 지워야겠다. 그래. 얼굴 어떻게 봤냐면 비일제로 받아. 내가 우리 선생님 많이 가르치면 선생님한테 수업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는 선생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3학년이니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학원비를 안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학원비에 물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하고 그냥 얼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비 너네가 안 내면 학원이 못 받으면 지네가 우리한테도 안 줘. 그냥 다 제끼고 주는 거야. 그래서 밀리면 솔직히 너네가 까먹고 안 내는 수도 있잖아. 학원에서 미리 연락을 했잖아. 왜 안 내냐면 이렇게. 근데 지금에서야 1월 달 거야. 2월 1일에서야 엄마한테 연락해서 이제 결제하는 거거든. 근데 이번 달에 그 빈날이 겁나 많은 거야. 진짜 겁나 많아. 선생님 진짜 많거든. 근데 원래 우리 학원의 그 상담실에서의 그 담당이 원래 뭐냐면 선생님 맨 처음에 들어도 그 얘기 내가 원래 다른 학원에서 부원장이니까 이제 그런 체계를 다 물어봤던 거예요. 학원비랑 돈에 관련된 건 선생님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철칙이었어. 아까 무슨 톡이 올라왔는지 알아? 미납자가 많습니다. 상담실에서 처리하기 힘든 지경이니 선생님들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쩌라는다고? 뭐 애들한테 근데 돈내 내가 얘기해준다? 또 붕괴자 내려갔다 지금 내려갔다 열받아가지고 데스크에서 진짜 난리 치려다가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선생님도 다 안 돼 지금 그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할 일이 다 따로 있는 건데 거기다가 복사비도 내 친구 한 명 있잖아. 복사비도 안 나니까 선생님이 품질 다 하잖아. 너네 품질 다 주잖아. 저것도 장당 얼마씩 받아. 선생님이 우리 학원 탑투야. 목사님 탑투. 저 옆에는 목사 선생님이 제일 짱이지. 저 선생님은 돈을 신경써서 미친듯이 뽑아. 선생님도 돈 안 신경 쓰고 어차피 고3 수업이면 봐. 지금 프린트 봐봐. 저 뒤에 박스 보이죠? 다 프린트야. 저 다 프린트가 쌓여있는 거야.
테니스장 치지 뽑아 나 몰라. 근데 거기다가 내가 5단노트 막 이한 5단노트 뽑아야 되지 막 그러니까 5단노트 하나면 제가 그거는 빼주는 거 해야 되는데 저도 생각해. 그 선생님들이 자꾸 교재를 쓰려고 그게 교재를 쓰게 하기 위한 거야. 복사해 주니까 복사비를 안 받을 거면 학원에 쓰면 책이 나가니까 괜찮잖아. 그런 방법인데 난 싫어. 그냥 내가 복사비 내고 프린트 쓸 거야. 그러고 싶어 나는. 근데 내 그게 마음이 더 편해. 다른 학원 가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 복사비를 얘기하잖아. 다른 나랑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 다 놀래. 학원에서 복사비 받아? 너무 난리야. 저번에 한번 2학년 수업을 녹화를 했는데 사실 가끔가다 이렇게 보거든. 앞에 한 20분 동안 잔소리만 했어요. 화내서 훔치고 이 아빠 기억나지? 저번 시간 목요일날 목요일날 미친듯이 잔소리했어. 숙제를 드럽게 안 해가지고. 자, 이제 합시다. 2항 분포 이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X가 홍역변수 X가 2항 분포를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죠. NP 여기는 시행수고 얘는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이에요. 그래서 독립시행이어야 된다라고 했고 유한권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한 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계산했었던 게 뭐였냐면 평균이 NP다 분산이 NPQ다 라는 것까지 했고 그거 갖다가 이제 문제풀이까지 했어요.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한 분포를 한 거고 저번 시간에 한 것까지로 따지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아마 쌤은 좀 풀어봐서는 알겠지만 난이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활용론제로 넘어가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X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X를 잡아야 됩니다. 확률변수 X라고 해서 잡는 연습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갈 거예요. 오늘 정규분포까지 오늘 할 건데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 정도면 확통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집을 하나 골라서 다시 복습하면서 문제 풀이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오시면 되고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다시 복습할 때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어차피 이 알고전을 한 번 더 할 건데 틀렸던 문제만 다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하나 더 푼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바로 내신 대비로 넘어갈 거예요. 혹시 수능 특강 샀니? 학교에서 사라고 하지 아직 학교 안 가서 학교 가고 있지. 요새 뭐해 학교에서? 근데 영어 몇 가는 거야? 네 시간 선생님이 쓰고 싶은 시간 지금 뺏어서 지금 영어를 보고 있는 거야? 야 이건 말도 안 돼. 자 99페이지 봅시다. 큰 수업식이라는 얘기인데 거기 표를 좀 잠깐 볼까요? 한 개의 지사율을 n에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대요. 진짜 우리가 했었던 거죠. 독립시행이네요. 자 다음 표를 이용해서 10번 던졌을 때와 30번 던졌을 때, 50번 던졌을 때 각각 경우에 대해서 이항 분포를 사용해서 확률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로. 그쵸? 거기 다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이걸 물어봤어요. 편 좀 이따 보고. 큰 수법식이에요. 잘 보세요. 이걸 물어봤어. P에 x, n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의 절대값이 0.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여라. 근데 이걸 왜 물어보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하냐면 주사위를 던지고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고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 던지는 시행분에 나오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여기 적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x가 뭐냐에 따라 확률을 다 구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얘가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수학적 확률이에요. 맞죠? 그리고 얘를 자세히 보면 얘 뭐예요? 통계적 확률이에요. 직접 한 거야. n번 던졌는데 1의 눈이 x번 나왔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통계적 확률인 거죠. 직접 해본 거. 그죠? 그럼 그거의 차가 어떤 작은 양수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절대값이니까 차일 거 아니야. 둘의 차가 10분의 1보다 작게끔 되는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란 대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만약에 n이 10일 때 이걸 계산해볼게요. 그럼 여기 10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저 안에 것부터 벗겨. 요 안에 것부터 p 안에 있는 것부터 절대값 벗기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0.1 10분의 x 빼기 6분의 1 0.1 연결하다가 쫙쫙 10으로부터 곱해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분의 5 1 이렇게 되죠. 3분의 5 더하면
3분의 2, 3분의 8 이렇게 되고 P 다시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어차피 근데 얘는 이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P가 1일 때랑 P가 2일 때를 더하면 돼요. 표에서 N이 10일 때에 P가 1일 때랑 P가 2일 때 더하면 0.3230에다가 0.2907이니까 0.6137 이렇게 나왔대요. 일단 계산하고 두자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N이 30일 때를 해요. 이렇게 가져와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0.1보다 크고 30분의 X 빼기 6분의 1이 0.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30을 쫙 더 곱해 또. 그럼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아니다 5구나 5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고 8보다 작아요. 그럼 다시 확률에다 집어넣을게. 원래 확률 안에 있었던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죠. P에 X가 3일 때 X가 4일 때 해서 X가 7일 때까지 거기 표에 N이 30일 때에 X가 3일 때부터 X가 7일 때까지 쫙 다 더하면요 거기 계산하고 쓸게요. 0.783 외에 이렇게. 일단 3번 N이 50일 때 구해요. 다시 보자고요. 여기 식을 가져와서 마이너스 0.1 50분의 X 빼기 6분의 1 0.1 맞죠? 50으로 곱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0 곱하면 얼마야? 3분의 25 맞나요? 그러면 5 이렇게 되죠. 3분의 25가 넘어가서 3분의 10 X 3분의 40 이렇게 되면 확률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P가 X가 4일 때부터 시작이죠. P의 X는 5일 때 점점점점 해서 P의 X가 13일 때까지 전부 다 더해. 거기 N이 50일 때부터 쭉 다 더한 거야.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거기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대. 0.945 이렇게 구했어요. 예전에는 선생 문제 논수형 문제가 나왔어요. 이걸 구하고 1번 그 문제 1번 요거 1.1점 10점짜리야 구해. 이게 3점 여기까지다. 그 다음 2번 1번이 뜻하는 것을 논술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냐면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의 차가 어떤 양수보다 작을 확률을 구했는데 N이 10일 때는 요거였고 N이 30일 때는 요만큼이었고 N이 50이 되니까 커졌죠. 즉 1에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시행횟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얘기했잖아. 왜? 진짜 6번 던지면 한 번 나오냐고. 아니잖아. 근데 한 60번 던져보고 600번 던져보고 6000번 던져보면 비슷하게 1000번 이렇게 맞게 6분의 1에 맞게 나온다 그랬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큰 수 법칙이에요. 시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그게 같아진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거기 위에 예제 16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죠. n값이 커짐에 따라 1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상대적수 n분의 x와 수학적률 6분의 1의 차가 0.1보다 작게 되는 일은 시행횟수 n이 커짐에 따라 그 확실성이 커진다라는 얘기겠죠. 뭐 거기다가 0.1, 0.001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큰 수 법칙 성립한다라고 하고 선생님이 여기서 했던 얘기가 있죠. 거기 h가 되어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n을 그만큼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몰라셔도 되고 어차피 여기가 극한을 만들니까 밑에 빨간색 글씨가 중요합니다. 그, 즉 큰 수 법칙에 의해서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같아짐을 알 수 있다가 중요한 단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 구하는 걸 큰 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나중에 한 번 더 쓸 거예요. 넘어갑시다. 연습 문제를 못 한 거 있으면서 푸시고 100페이지 정규 공부로 자, 여기서부터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요. 정규분포가 통계를 뭐 거의 몸에 살린다고 할 정도로 계속 나올 거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고 심지어 이항분포까지 얘가 살짝 먹어요. 그리고 뒤에 추정 가면은 얘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는 우리가 도수분포를 했어요. 1이 몇 개, 2가 몇 개, 3이 몇 개 딱딱딱 값이 몇 개인 도수분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계급
그런 거 옛날에 기억나죠? 키가 160 이상 170 미만이 몇 명? 170 이상 180 미만이 몇 명? 180 이상 190 몇 명? 몇 명?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70이 몇 명이야? 뭐 한 명 정도 있어요. 170이 없네? 173 한 명? 174 두 명?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을 구하기 너무 힘들었었어. 그래서 아예 그냥 구간을 잘라서 아니면 구간이 너무 크다 상태면 5cm씩 170 이상 175 미만 175 이상 180 미만 이렇게 잘라서 그 안에 들어간 도수를 계산해서 계급값을 따진 다음에 그걸 평균을 구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중학교 때?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109페이지. 주사위의 눈 동전의 앞면의 개수와 같이 같은 확률변수 X가 유한 계값을 가지면 우리가 이상 확률변수라고 했었죠. 근데 X가 시간, 물건의 무게, 뭐야 시간이 두 번 나와. 아무튼 시간, 물건의 무게와 같이 어떤 구간의 모든 실수값을 연속적으로 취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몇 시간 걸려 뭐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푸는데 30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이 20분이 걸리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시간적인 거 그러니까 구간이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연속 확률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상 확률변수에서 확률값을 구했던 개념을 연속 확률변수에서 알아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역시나 계급이 나오죠. 오른쪽 표와 그래프는 어느 고등학교 100명의 통학시간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표와 그 상대도수의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통학시간을 보니까 옆에 상대도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0분 이상 30분 미만 걸리는 학생이 100명 중에 15명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20분 이상 30분 걸릴 확률이 0.15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이해로 되실까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각 직사각형의 높이는 그 계급의 상대도수이다. 따라서 여기서 통학시간을 확률변수 X라고 하면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통학시간이 30분 이상 50분 미만으로 나타날 확률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범위에 있는 값을 구하면 되니까 얘가 0.5가 나온다는 얘기죠. 확률값이. 표가 아니네 라고 했는데 그러나 만약에 통학시간이 24분 이상 51분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한다면 이 표에서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중요해요. 조사 대상의 수를 늘려요. 그러니까 N이 커지는 거지. 그리고 상대도수의 계급을 줄여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봤게? 적분에서 구분구조법 기억나요? 왜? 그래프를 내가 그래프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잘랐었잖아요. 이렇게 크게 잘랐잖아. 크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차이가 많이 나졌어.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계급이야. 이게 도수야.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이걸 인원수를 늘려. 그렇다는 건 똑같은 그래프에서 작은 걸 많이 자르겠다는 게 계급도 짧게 자르는 게. 인원수를 늘리는 이유는 계급을 짧게 자르면 인원수가 너무 적어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10cm 안에 들어간 애들이 인원수를 셌었는데 2cm로 줄였어. 그럼 거기 인원수가 너무 작잖아. 그럼 비교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애들 인원수를 확 늘리는 거야. 한 반이었으면 한 학교 전체를 늘려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구간을 짧게 잡아버리는 거지. 그렇게 계급의 크기를 다시요. 조사의 대상의 수를 늘리고 상대도수의 계급의 크기를 줄여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칸이 좁아지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 다음에 계급의 크기를 0에 가깝게 하는 그러니까 뭐야 N을 무한대로 보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렇게 보내버리면 곡선의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결국 적분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앞에 거랑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결론을 내자면 우리가 확률변수가 두 개가 있었어. 이산이 있었고 연속이 있었네. 여기는 질량 함수라는 애가 있었어요. 질량 함수는 뭐였냐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 있잖아.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 그죠?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됐었지? 1이 됐었어. 확률 값은. 기억나요? 그니까, 요 사이사이 값이 전혀 없었단 말이야. 왜? 이산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항 분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뭐야? 밀도 함수가 나와. 근데 얘는 그래프를 방금 그랬듯이 어떻게 나와? 뭐 이런 게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곡선의 모양이 나와. 만약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렸어. 그럼 생각해봐. 방금 설명했듯이 얘네 다 더하면 뭐였어? 성격 1이었지. 여기도 요 안에 넓이를 따지면
걔가 1인가요? 확률의 합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는 딱 요각실 때랑 요각실 때랑 요각실 때 요각실 때 답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이산이라서 1일 때,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식으로. 근데 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키가 몇 센치부터 몇 센치까지라는 요 범위가 생겨버려요. 이 막대가 있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그 넓이를 구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범위 내에 모든 함수값의 합이 1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게 함수가 뭐니까? 확률값이니까. 그래서 책에 보면 성질이 나와있어요. fx는 뭐라고? 0보다 크거나 없다. 범위 내에서.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줘요.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에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부근의 넓이는 1이다 라고 하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확률 1도 함수 하나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요 넓이는 1이야. 근데 여기 안에서 내가 어떤 a를 결정하고 여기까지 b까지 결정하면 요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지. 뭐가? 내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 요거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다는 게 적분을 썼었어요. 예전에 5년 전만 하더라도 개정되기 전전 전전 개정 전까지는 이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를 하면 1이야. 끝에서부터 끝까지 넓이가 1이야. 그리고 저 P의 A가 X의 B까지의 값이 A부터 B까지의 FX, DX야 라고 하는 이 적분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과가 적분을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배웠었어요. 적분을. 딱 미분까지만 배웠어요. 6년 전? 이때.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적분을 배워서 넣었다가 에휴 또 너무 어렵지? 하고 또 다시 뺀 거야. 그리고 얘를 푸는 방법이 갑자기 밀도 함수의 범위가 확 줄었어. 원래 이만큼 있었거든, 문제 풀이가. 근데 진짜 딱 보면 이만큼밖에 없어. 확 줄었어. 다 어디로 넘어갔어? 야, 정규로 그냥 넘겨. 문제를 다. 정규부품 양이 많아진 거다. 요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럼 지금 적분으로 풀면 틀려요? 적분으로 푸는 문제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모의고사 나오면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얘를 이렇게 푼다면 하고 적분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겠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게 적분하면 1이다 적분해서 계산했더니 요게 확률값이다 라는 걸 사용하면 이라고 하면 이제 적분으로 풀면 돼. 근데 이제 가르쳐주지 않는다 교육과정이 없는 걸 뺐으니까. 근데 원래는 이 얘기였다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되는 게 많아. 무슨 얘기냐면 밑에 보면 여 참고에 보면 선생님 이건 어떻게요? 여긴 두 호가 둘 다 들어갔잖아요. 선생님 이건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얘도 얘랑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여기 A가 안 들어가고 여긴 들어갔는데 왜 얘랑 얘랑 같아요? 라고 물으면 구간이잖아요. 적분해서 기억나요? A부터 A까지 fx, gx가 뭐였어요? 0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나 안 눈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아 적분이구나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확률값이.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110페이지랑 111페이지를 보면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보면 되게 단촐해요. 원래는 막 2차 함수도 있었고요. 3차 함수도 있었어요. 근데 싹 다 날려먹은 거야. 이걸 빼버렸으니까. 원래 적분 문제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10페이지 1번 문제. 자 이렇게 됐어요. 영상학에서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fx가 되게 쉬워요. 9분의 2x에요,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직선이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점점점만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3까지, 이렇게. 그래서 9분의 2니까 여기가 3분의 2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맞아요. 넓이가 1인 건 보이죠? 밑변이 3이고 높이가 3분의 2가 곱하면 넓이가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뭘 구하래요? 1번. P에 0, x, 1, 이렇게 있죠. 지금 거기서 뭘로 구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잖아요. 적분으로 안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요. 3등분 한 개예요. 여기 1이면 여기가 9분의 2죠. 이 넓이 구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높이 밑변의 1 곱하기 높이 9분의 2라서 여기가 9분의 1 이렇게 됩니다. 2번 2번 같은 경우는 거기서처럼 이렇게 사다리꼴을 구할 필요가 없죠. 1번을 구했으니까. 그죠?
1에 x가 3이면 얘가 1 빼기 1번에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위에 어차피 앞부분 여기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전체 합이 1이라는 걸 알아서, 그죠? 1 빼기 9분의 1에서 9분의 8 나온다는 거죠. 3번은 한번 해볼까요? p에 x가 2보다 클 확률이 있습니다. 요 넓이 구하면 되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9분의 4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2분의 1 하고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 1 이렇게 9분의 4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도 되게 쉬운 문제밖에 없네요. 20번 볼까요? 줄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건 돼야 중요한 거. 전기분포를 잘 배웠던 사람 이없는 상관없겠는데 처음 배운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 2번 밀도함수 두 번째 일인데 이런 거예요. 확률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와 fx가 kx예요. 근데 범위가 이렇게 되죠. k를 모르잖아. k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세요. 넓이가 1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0이고 여기가 4예요. 그럼 kx는 이렇게 그려요. 설마 우수는 아니겠죠. 말이 안 돼. 밑으로 내려가는 거군요. 함수값이니까. 확률값이니까. 여기가 4k일 거라니까. 그럼 요 넓이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2분의 1 6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1이 나와요. 따라서 k가 8분의 1이에요. 돼요?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적어놓고 얘를 y는 8분의 1 x라고 적어놓죠. 그래야 뭐 문제를 풀 테니까 2번 p의 1 x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이고 2고 3이니까 1, 3까지 두 넓이를 구하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1 넣으면 여기가 8분의 1 여기가 8분의 3이죠? 맞아요? 그러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분의 1 윗변 아랫변 이렇게 높여 2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넓이를 사이볼 넓이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질만 잘 알면 돼요. 일단 112페이지로 가요. 오늘의 제일 큰 하이라이트 정규분포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요. 뭐 가장 많이 필요한 영상이고요. 조금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쓸 때 그렇게 힘들지 않는 문제예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연속 확률변수에서 자 네모칸 한번 볼까요? 112페이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자료의 상대 도수는 계급의 간격을 줄여서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계학에서 이렇게 연속확률변수에서 이런 종 모양의 계급을 그려주면 이거를 우리는 통계학에서는 아름다운 곡선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모양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른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뭐 많이 직장 협업을 하다 보니 이 그림과 나왔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 듣긴 들었는데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통계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완벽한 곡선이라고 하냐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자연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에 대한 걸 통계치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면 딱 이 모양이 나와요. 제 가장 좋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전 1학년 대상이나 2학년 3회 대상으로 그 단원에 대한 시험을 봤어요. 그럼 시험 결과가 딱 이렇게 나오면 그 평가는 잘 됐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조금이죠? 중간에 많죠? 뒤에 조금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그 등급별 수준으로 나누는 것도 이런 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등급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아, 잘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얘네가 뭐 학교를 가서 대학교를 가서 논문을 쓰거나 대학원 가서 논문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문과니까 실험 논문은 없어요 우리한테.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연구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 논문에 이제 어떤 거냐면 연구 논문이라는 게 하나는 막 조사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좀 정리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내는 리포트처럼 내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 교육학적인 거면 수업을 해요. 어떤 방법을 하나 가지고 내가 어떤 그 무슨 수업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특이한 방법, 원래 평소 때 쓰는 방법 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한번 해봐서 이 수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수업을 해요. 그것도 연구 논문이거든요. 실험 논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험 논문 입과만 쓰는 거.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 평소에는 그냥 A 방법으로 이 단어를 가르쳐요. 근데 나는 B 방법이 새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똑같은 수준의 두 반 클래스에다가 한 반에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한 반에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시험을 봐요. 결과치를 냅니다. 그래서 두 반의 결과치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요. 근데 내가 했었던 반, 내가 새로 시작했었던 반이 이런 모양이 안 나오면 나는 실험 연구 논문 실패한 거예요. 그럼 얘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논문을 못 써요. 논문 주제를 바꿔야 돼. 네, 논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수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결과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수학과가 이걸 할 줄 아니까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 선생님 교육대학원 하는데 영어랑 이제 국가에 와서 하면 걔는 이걸 못해요. 그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돈으로 원래 맡겨야 돼요. 근데 이제 수학과에 있으니까 와서 부탁을 하죠. 해주죠. 근데 이게 뭐냐면 조작이 필요해요. 진짜 시험 결과를 가지고 하면 절대 이 표가 안 나와요. 선생님도 조작했어. 내 논문도 조작문이에요. 근데 수치가 진짜 웃긴 게요. 한 몇 명의 점수가 살짝살짝만 바뀌면 얘가 나오는데 살짝살짝만 다르면 요 모양이 나와요. 잘못된 거지. 잘하는 애가 이만큼, 못하는 애가 조금, 중간에 조금, 못하는 애가 이만큼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요. 왜냐면 애들이 인원수가 작아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 인원수가 많아야 돼. 실험 대상이 많아야 돼. 실험 대상이 적잖아요. 그럼 진짜 한두 명의 수치에 따라서 그렇게 모양이 막 콕 바뀌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거에 미치는 거야. 아무리 넣어봐도 그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허접해요. 딱딱딱 치고 이렇게 딱 엔터 치면 그래프가 딱 떠요. 되게 제가 허접한 표기해요. 그래서 딱 넣어서 나오면 다행인 거죠. 왜냐면 거기는 그냥 고대 스캔 떠가지고 그냥 노무에 이렇게 딱 붙이면 돼요. 무슨 얘기는 아니지. 근데 안 떠요. 한 10개 중에 두 번 떠요. 두세 번 떠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하니까 그나마 수치를 조작하죠, 이렇게.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내죠.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안 나온 상태로 논문 발표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논문 던져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까지는 더 조심해요. 교수님들이 딱 수치 보면 알아요. 큰일 나요, 진짜로. 다른 거는 교수님들이 결과만 보거든요. 이거만 보고. 그 사람 모르니까. 그냥 표만 딱 보고, 어머, 잘 나왔네. 뭐야, 다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할 수밖에 없죠. 그럴 정도로 얘가 완벽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왔다라고 하면 저곡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이 생각보다 세상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걸, 글쎄, 문과라서 어디 가서 볼지 모르겠지만, 경제 경영에서는 진짜 많이 나와요. 이제 내가 경제 경영 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되게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걸 쓸 건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연소형 함수 x, 형형 밀도 함수 f(x)가 이제 대부분의 믹스차이가 여기서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시면 되는 게 여기가 루트 2파이고요. 시그마가 여기 밖에 나와 있어요. 루트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분의 1이고 여기 2라는 무리수가 있어요. 그냥 무리수야. 파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과에서는 배워요. 근데 문과에서는 안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야, 왜 문과에서는 안 배우는데 이런 걸 써먹냐. 그래서 이걸 생각보다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통계학에서는 얘를 진짜 많이 다뤄요. 막 얘가 막 장난도 막 투자도 바꾸고 막 계산도 하고 변칙도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문과 때문에. 안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 분의 여기가 중요하죠.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수는 그래서 여기 x입니다. 여기가 x면 여기도 x. 대문자 쓰면 여기서 소문자 쓰죠. 이런 그래프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을 우리가 종모양의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칭 형식이라고 해요. 이 식을 좀 뜯어먹어 볼게요.
요 숫자가 2.71 얼마였지? 7이 거기서니까 818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리수입니다. 지수로그의 미분에서 나오는 영역이에요. 극한에서. 그래서 이건 니 거에서만 씁니다. 문과는 전혀 쌩 보지도 못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위험한 녀석이에요, 얘가. 엄청나게 좋은, 니 거에서는 거의 축복의 숫자예요. 진짜.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특히 군대는 난리 나요. 아무튼. 근데 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1보다 크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숫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x가 n, x-n은 제곱이 있으니까 대칭축이 x는 n인 거예요, 여기가. 여기 n. 그리고 x-n의 제곱이라서 양쪽으로 대칭이 된 거죠. 이차함수처럼. 될까요? 그래서 여기 작도가, 여기 꼭지점의 작도가 m, n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가 n이 여기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좌표가 루트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m이랑 시그마 어서 많이 보던 거죠. 그거 맞아요. 그쵸? 평균이고 분산이고 표준편 차이에요. 파이는 니네가 아는 게 맞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 이 그래프가 그려지면 우리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하고 이게 나와요. 정기분포의 첫 번째 n을 딴 겁니다. 그러면 뭘 준다는 얘기예요? 평균을 주고요, 분산을 줘요. 그래, 우리가 집어넣죠, 이렇게. 그래서 이 표가 나온 거군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쟤네 m과 시그마가 변하기 시작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꼭지점이 여기다라는 걸 까먹지 말고요. m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리고 대칭이다라는 거. 안쪽으로. 대칭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영역이에요. 그럼 이제 책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정의역이 이걸 끝에서부터 끝이에요. 실수 전체 가져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도부터 무한도까지. 그래서 여기 범위에 보면 알파벳하고 써있는데 여기 범위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한도부터 무한도까지고 n과 x는 n의 m과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요. 이게 x면 p의 뭐 책처럼 알파, x, 베타의 확률을 계산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이 넓이를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전체 넓이도 뭐겠어요? 당연히 1이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적분해요? 이건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적분 못해. 죽어요. 그래서 미리 뭔가를 구해놨어요.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녀석의 성질을 먼저 보죠.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첫 번째, M을 고정해요. M이 뭔길래 고정을 할까라는 건데 여기 대칭축이죠. 대칭축을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그러면 곡선의 대칭축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M을 고정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시그마를 키우거나 시그마를 줄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 시그마가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게 선생님이, 이게, 떡 덩어리 있잖아. 떡을 덩어리 이만큼 이렇게 딱 양이 1, 1이 되는 딱 떡 덩어리 이렇게 놔둔 거예요. 딱 중간에 펼쳐놨어, 이 모양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 위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있을 거 아니야? 거기 위에가 여기인 거예요. 양쪽 대칭되게 이렇게 손을 쫙 펼쳐놨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시그마가 커지면, 꼭지점이, 작아지죠. 분모가 커지니까. 선생님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누른 거예요. 떡을. 이해했어요? 그럼 옆으로 퍼지죠, 이렇게. 예? 왜? 양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잘 생각해봐요. 분산이, 시그마가 커졌다는 건 뭐예요? 분산. 삼포도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럼 옆으로 많이 퍼졌다는 얘기죠. 맞잖아. 누르니까 옆으로 퍼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시그마가 작아져요. 그럼 루트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이 커지겠죠. 이거 어떻게 위로 잡아 당긴 거야 이렇게. 그럼 쏠려서 올라오죠 이렇게 다 떡들이 이렇게 떡덩어리가 돼요? 그럼 분산이 작은 거죠. 왜? 평균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질문. 고르다가 무슨 뜻이에요? 113 페이지. 답보지 말고 4번에 디귿 보세요. 요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는데 A하고 C 중에 X의 분포가 고른 것은 A다 맞아요? 고르다. 답보지 말고. 니네가 생각할 때 고르다라는 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골고루 퍼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선생님 맨 처음에 3푸드로 물어볼 때 봐요.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사귀어 했다면서 에프밀리. 얘가 4점이랑 5점이랑 6점을 쌓고 얘가 1점이랑 5점이랑 9점을 쌓아서 평균은 둘 다 5점이라고 했단 말이야. 누가 고르기 잘 쌓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뭐라고 해석했냐면 얘라고 그랬거든. 이게 맞는 거예요. 고른 건 평균 주위에 몰려 있는 게 고른 거예요. 고르게 골고루 퍼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른 건 답이 뭐냐면 C예요. 그래서 DB 틀렸어. 113페이지 4번에 D가 틀렸다고 해요. 선생님 이게 이해했어요? 그럼 고르다 하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분산이 작다는 게 고른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봐, 여기 대칭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날리겠네.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모양의 형태에서 맨 처음에 이게 이루어졌었는데 맨 처음에 선생님이 시그마를 크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퍼진다고 해요. 모양 넓이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퍼지는 거죠. 여기 시그마를 크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시그마를 작게 하면 이렇게 위로 쏠린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모아놓는 거죠. 이게 시그마가 작은 거죠. 분산이 작은 거면 평균 주위에 모여있다. 그것도 식 그대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아 시그마가 그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구나. 시그마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시그마를 고정해요. 시그마를 고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모양을 그냥 딱 결정했다고. 그 다음에 M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모양의 곡선이 자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M이 여기 있다가 M이 일로 갔다라는 건 커졌다는 얘기죠. 값이. 이게 X축이거든. X잖아. X. X, X. 그죠? 그러니까 뭐야? 평행이동인 거야. M. 맞잖아. X-M의 제곱이니까 X축 M만큼 평행이동하고 있는 거야. 그쵸? 이미 커지면 커질수록 더 돼요? 그러면 M은 뭐다?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113페이지의 중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칭축을 가지면 최대값은 이걸 가지면서 X축이 정근선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의 성질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뭔 얘기인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M이 평균이 하는 일과 분산이 하는 일을 정규분포 곡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16페이지 3번.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 문제가. 좀 급했네요. 대칭성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평균변수 X가 정규분포 46.08 숫자 들었네요. 2.65의 제곱을 따를 때 이걸 따른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P에 M에서 3시그마를 뺀 거에서 M에서 3시그마를 더한 거의 확률이 0.9974 P에 M에서 2시그마를 뺀 녀석과 M에서 2시그마를 더한 녀석의 확률이 0.9544일 때 희한하게 갑자기 또 숫자를 바꾸죠? 38.13보다 크거나 X가 51.3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건 무슨 얘기일까? 라는 얘기라면 일단 요걸 보고 그래프를 하나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를 하나 그리자고요. 이렇게 대칭형으로요. 여기가 M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세 칸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칭이니까 대칭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M-3σ고 여기가 M+3σ예요. 그럼 선생님이 흰색으로 표시한 여기서부터 여기의 넓이가 얘인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넓이가 얘를 의미하는 거겠죠. 괜찮을까요? 어, 그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선생님, 얘네 둘이랑 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생각해 보면, 자, 요걸 잘 계산하면 얘가 46.08에서 뭔가 어떻게 계산하냐? 3 곱하기 2.65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돼요. 그쵸, 저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빨리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런 걸 풀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도 46.08에서 2 곱하기 2.65를 한 거랑 같다 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될까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가 n이지, 얘가 시그마지. 그럼 얘가 p의 n-3 시그마보다 크고 n+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게니? 그럼 내가 원하는 건 하나 또 그릴까? 내가 원하는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얘기는 여기가 m이면 요건 거잖아요. 여기 n-3 세타부터 여기 n+2 세타까지 n-2 세타 n+2 세타라고 하면 요만큼, 즉 요만큼을 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얘기지? 그럼 반으로 싹 잘랐을 때 이쪽에서는 하얀 것까지 풀고 이쪽에서는 파란 것까지만 더하면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그럼 어차피 대칭이니까 반씩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반 0.9974의 반띵에다가 0.9544의 반띵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대칭성을 사용한 정규분포 곡선의 확률값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른쪽에 64페이지 4번은 눈으로 풀고 갈까요? 오른쪽 그래프 여러 가지 꼴에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억! BC 중에 평균이 큰 건 당연히 C겠죠. 맞죠? 그 다음에 AB 중에 표준 편차가 큰 것은 당연히 A겠죠. 그래야 내리 누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쵸? 그 다음에 AC 중에 X의 부퍼 고른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C라고요. 고른 것은 평균 주위에 몰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기의 특징도 밑에 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유대 자다실도 꼭 다시 풀어보세요. 뒤로 넘어갑시다. 많이 졸려? 잠깐 쉬었다 하죠. 중요한 거 해야 되니까. 지금 자. 이따가 좀 졸지 말고. 자, 우리가 확인할 때 X가요. 정규분포 N에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그래프가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 하나 이렇게 그린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M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요. 여기가 A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를 구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적분은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가 얘를 만들었어. Z라는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서 정규분포 0에 1의 제곱을 따르는 기준을 하나 만든 거지. 스탠다드. 그래서 이 곡선을 딱 그려가지고 얘가 뭘 계산했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0이잖아. 그럼 0부터 딱 어떤 소문자 Z까지 요 넓이를 미리 계산해놨어. P의 확률이 0부터 대문자 Z가 소문자 Z일 때까지의 확률을 미리 계산해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책 맨 뒤에 어디냐면은 160페이지였나? 140페이지. 140페이지에 나와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예요. 얘를 미리 계산해놨어요. 오케이? 이 넓이를 다 적분해가지고 그냥 그 계산을 미리 해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걸 계산했더니 이걸 이렇게 바꿔서 얘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x를 z로 바꾸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냥 정규분포. 얘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스탠다드라고 해서 표준 기준을 정한 거야. 표준 정규분포라고 결정을 했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z가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를 때 얘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결정해놓은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이 방법을 쓴 거지. z는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바뀌더라. 저게 무슨 얘기인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라서. 봐요. 이게 x가 지금 저게 보면 n의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건 x의 평균이 m이라는 뜻이고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주어진 거잖아. 그쵸? 근데 z를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시그마분의 1의 x 빼기 시그마분의 m이라고 이렇게 바, x에 대한 1차식으로 바꿨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z의 평균을 구해본 거지. 응? 그래서 했어. 여기에다가 시그마분의 1의 x 빼기 시그마분의 m. 근데 평균은 그대로 넣어, 그대로 빼지. 이렇게. 시그마분의 1하고 2의 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시그마 x, 2x가 m이랑 같으니까 이거 뭐 나오고, 여기 나오네. 맞잖아. 여기 나오잖아, 평균. 그러니까 평균 0 나오고 저기 세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v의 z를 구했어. 얘는 뭐야? 앞에 것만 중요하지. g의 건 중요하지 않, 얘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수의 제곱을 하고 vx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vx가 이거니까 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1인 거야. 분산이. 돼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성질에서 x-m을 하면 뭐야? x가 계층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평행이동시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m에 있었는데 평행이동시켜서 여기다 했다는 거야. m을 빼가지고 어? 그 다음에 얘가 시그마가 있었을 거 아니야. 시그마 모양이지. 1이 되게 이렇게 누우든가 이렇게 세우든가 한 거야. 땡겨서. 이해돼요? 그럼 봐봐. 얘가 1로 넘어가잖아.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떡에다 설치를 해. 이렇게 색을 입혔어.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떡을 이렇게 떡을 떡대다 이렇게 떡 보내 놔뒀어. m이 다르게. 그렇다고 제가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내리불러. 아니 땡겨. 바뀌어? 안 바뀌어. 특수된 건. 그러면 여기 와서 요렇게 자리를 잡을 건데 여기가 뭘까라는 거잖아. 그걸 이직거리를 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야. 즉 어떻게? 잘 봐. 이렇게 내가 P에 A에 X에 B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야. 어? X를 Z로 바꿨어. 어떻게? 시그마분의 X-M으로. 그러면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되잖아. 여기도 그럼 A에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누. 이렇게. 여기도 B에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누. 이렇게. 그럼 Z가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 확률이 얘랑 같은 거네. 여기 Z 바뀌었고 그럼 저기 있는 애가 여기로 와서 요만큼의 색칠을 하는 게 된 거면서 여기가 시그마 분의 A-M이 되고 여기가 시그마 분의 B-M이 되면 여기 있는 넓이랑 여기 있는 넓이랑 같다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저기 있는 걸 이렇게 바꿔서 이걸로 계산해서 이걸 알아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우리가 표준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를 Z로 바꿔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자. 왜? 얘는 구해놨어요. 근데 선생님 0부터 Z를 계산했는데 여기 보상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지금부터 그걸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한 거야? 표준화 작업. X를 Z로 바꿔서 Z의 범위로 바꾼다. 했어 이걸? 했지. 그럼 이제 Z에서 어떻게 이걸 계산할 거냐? 두 번째. Z에서 계산. 표준 정규분포를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만약에 이 중에 첫 번째 뭐 이렇게 P에 A 여기 쓰자. 마이너스 A ZB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웬만하면 그림을 그려. 헷갈릴 거야 나중에 가면.
네,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Z야, Z. 그치? 가운데가 0이겠지, 그러면. Z니까, 0. 그러면 내가 여기 마이너스 A부터 여기 B까지 이걸 가고 싶은 거지, 이 상태에서. 그치? 그럼 나눠. 이렇게 샥 나눠서 이거랑 이걸 따로 구할 거야. 근데 어차피 0부터 B까지는 좌표를 사용하면 구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뭘 사용할 거냐면 이걸 할 거라고. 이게 표에 나와 있단 말이야. 0부터 Z까지는 표에 나와 있어. 저걸 사용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이 표를 사용해서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대칭해서 옮겨. 이렇게. 여기 A지.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겠지. 이해됐어요? 뭔 얘기지? 그럼 얘를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야. 아, 얘는 그러면 P에 0부터 Z가 A까지에다가 P에 0부터 Z가 B까지 계산할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또 다른 거 해볼까? 이번에는 P에 만약에 C부터 Z가 D까지 둘 다 양수인 거지. 그래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0인데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요? 뭔 얘기?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아, 나 얘를 그럼 0부터 D까지 해서 0부터 C까지 뺄게. 이만큼의 노란색에서 요거 뺄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몇 개 더 할게. 많이 나오는 거. 나머지는 그다음에 나중에 의경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그림부터 그리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가 D, E. 여기 2야. 여기 구하래. 무슨 얘기냐면 P에 Z가 2보다 큰 걸 구하래. 그럼 얘들아, 전체 넓이가 1이잖아. 그럼 반띵을 하면 이게 0.5겠지. 그치? 그래서 0.5에서 빼라고. 아, 이것도 옛날 그런 다음에 0부터 Z까지 이렇게 빼라는 얘기.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하나만 더 하자. 얘처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0이야. 여기 마이너스 F가 여기 여기보다 큰 거. 이렇게 뭐. 그럼 여기 반 잘라서 여기 0.5라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대칭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야? P에 Z가 마이너스 F보다 큰 걸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지? 0.5 더하기 1 또 이렇게 돼. P는 왜? 0부터 반대로 돌려서 F까지. 이게 구하면 된다니. 이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 첫 번째 뭐? 표준화 작업. 두 번째 이걸 가지고서 나머지 넓이 구하기. 아시겠죠? 이것만 잘하면 전기공포 계산은 끝이야. 다 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야 이거 9회로 안 나와. 무슨 문제로 나오대? 말로 나와. 이렇게 질문으로. 그러면 얘가 전기공포인 거 확인하고 M이 뭔지 분산이 뭔지 찾아서 내가 구하는 답 찾은 다음에 표준화 작업하고 넓이 구해서 그 범위를 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문제.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대부분의 전기공포 곡선의 문제는 다 풀려요. 이거 하나로 그냥.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모든 문제가 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니네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이것만 외우거든. 여기 쓰는 것만 외운단 말이야. 그럼 안 돼. 뒤에 가면 이걸 사용해서 또 다른 얘기 한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야 돼. 얘도. 대칭성이라던가 뭐 이렇게 널 빼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 웬만하면 이거 할 때 그림을 그려. 본인이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그렇군 하고 넘어가지 말고 처음에 웬만하면 그래픽을 그리세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많이 풀어놔야 돼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통계의 이 뒷부분 문제는요 내신이랑 모의고사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모의고사 나오는 게 내신에 나오고 내신에 나오는 게 모의고사 나와요. 갭 차이가 별로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가 한 유형 4개 정도 되거든요. 풀이 문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4개 정도 유형은 대부분 문제 다 풀려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림. 그 말귀만 알려면 이걸 풀면 돼요. 그걸 못 해. 제일 간단한 게 뭐야? 그냥 이걸 모르는 거야? 뭐 구하라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걸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피스타 페이지 하고 115페이지를 풀어보자고요. 다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내가 오늘 포인트 잡은 건 얘니까. 정규분포 곡선에서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포인트가 오늘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할 줄 알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준 거에서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앞에 확률이 떠나서 문제 있어요. 유형 4번인가 5번인가? 그것도 풀어보셔야 돼요. 뭐 거기 생각보다 어쩌고 마음 쓰시면 안 돼요. 자, 114페이지 볼까요? 쉬워요, 처음에.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풀면 돼요. 보세요, 5번.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자, Z가 역시 표준 정규분포 n에 0,1의 제곱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1번, p,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요건 이제 눈에 딱 보이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칭에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이 부분이 넓게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아, 두 배에 p에 0, z3 이렇게 되죠. 선생님, 뒤에 거 표 봐야 돼요. 표 봐야 돼. 근데 아마 내신 문제나 문제집 같은 경우는 옆에 써 있을 거예요. 표를 하나 줘요. 거기서 찾아서 푸시면 돼요. 2번. 안 어려워요. 아까 했던 거 맞죠?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낮다. 자,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0이죠?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5, 여기 0.5거든. 더하기 P에 0부터 Z가 1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0부터 1까지는 아마 외우될 거야. 그 0.3413이라는 거 많이 써서. 그리고 로그에서 왜 뭐 로그 2가 0.3019처럼 얘도 제일 많이 쓰거든요. 1까지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중에 안 해도 상관없어. 대부분 줘. 자,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이 네, 1.96. 얘도 뒤에 가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1.96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뭐 그래프 표를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뭐야? 약간 이상한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고 대칭에 대해서 여기가 1.96이면 여기랑 여기죠.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1에서 이거 두 개를 빼.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빼시면 돼요. 됐죠?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6번으로. 자,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확률변수 x가 세준화 작업 한번 해봅시다. n의 65의 5의 제곱을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여라. 1번에 p 70이고요. 그 다음에 75에 73이군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를 z로 바꾸자고요. z가 정규분포 0의 1의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면 표준화 작업을 해서 P에 가운데부터 할까요? Z는 뭐예요? 5분의 X-65로 계산한 거죠. 이렇게. 맞죠? 똑같이 65, 65 빼고 5분의 70 빼기 65. 여기 5분의 73 빼기 65로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나중에 여기 가운데 안 할 거 바로 Z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P에 여기는 1 Z8이야? 1.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P에 0부터 1.6에서 P에 0부터 1까지를 빼면 되겠죠. 안 되면 그림을 그리자고요. 안 되면 그림을 그리자 해서 내가 0이야? 1이야? 1.6이야? 요 사이만 구해야 되니까. 됐죠? 네. 처음에는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두 번째. P에 X가 63보다 크거나 낮다를 구해야 되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P, Z로 바로 가요. Z는 5분의 63 빼기 65. 이렇게 하고요. 따라서 P에 Z가 뭐예요?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1, 0.4?
하게 되겠죠.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니까 0이고 마이너스 0.4 보다 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0.5 더하기 P의 0부터 Z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할만해요? 괜찮죠? 요 계산 연습을 많이 해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그래야 다음 시간에 다음 얘기로 넘어갔을 때 안 힘들 거예요. 이걸 안 해오면 다음 시간에 다음 얘기로 넘어갔을 때 추적으로 가서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말로 나오는 거 풀어볼까요? 말로 나오는 거. 116페이지 말로 나오는 거. 7번 보세요. 자, 어느 회사에서 하루 1만 개의 과자를 생산하고 있어요. 겁나 많이 하네. 생산하는 과자의 무게는 정규 분포. 자, X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우리가 X를 잡는 연습을 시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조건부학이라던 선생님이 사건 이게 A야, 사건 B야 이렇게 잡는 거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조건부에서 뭘 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안 그럼 헷갈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변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거기 다시 읽어볼까요? 어느 회사에서 1만 개의 과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과자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서요. 그러면 과자의 무게를 X로 잡아요. 그럼 제가 정규 분포 얼마를 따른다고요? 150에 5의 제곱을 따른다. 과자의 무게를 X로 잡는 거죠. 저 잡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뭐 하나밖에 없네. 나중에 저게 두 개 나와요. 변수가. 문제 풀다 보면 두 개의 변수를 잡는 경우가 생겨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제품의 검사에서 무게가 145g 이하인 과자는 불량으로 판정이 된대요. 하루에 몇 개의 불량품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불량이 나올 확률을 구한대죠. 과자의 무게가 145g 미만 이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게 불량이 나올 확률이에요. 이해돼요? 좋아요. 구해볼까요? 어떻게 되지? Z로 바꿔야겠죠? 나와 있어요. P에 하고 Z 쓰고 네, 5분의 145 빼기 150. 괜찮아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거죠. P의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계속 처음엔 그릴 거라고 했어요. 여기 0이야? 마이너스 1이야? 요만큼. 맞죠? 얘는 그럼 뭐랑 같냐면 0.5 빼기 P의 0부터 Z가 1까지예요. 내가 아까 이게 3413이라고 했지? 맞아요? 얘가 0.3413이에요. 그래서 얘가 0.1587 이렇게 되거든요. 만 개 만든다며? 그 중에 이만큼이 불량이라며? 그러니까 1587개는 불량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부러 많이 준 게 아니야. 그냥 많이 준 게 아니야. 되셨죠? 불량이 나온 확률을 구했고 전체가 만 개가 있으니까 확률을 곱하면 이만큼의 분량이 나온다 라는 얘기. 이 정도는 거의 문제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8번 같은 게 나오지. 8번도 쉬운 거예요. 8번이 한때 정규분포 문제에서 내신 문제로 유명했었던 문제예요. 보세요. 어떤 시험의 성적이, 자 역시 시험 성적, 얘를 X로 잡아요. 확률을 X로. 그러면 정규분포 N의 50의 4의 제곱을 따르면 수험생의 500명 중에 상위에서 100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 몇 점 이상이어야 되냐 물었어요. 거꾸로 물어본 거야. 왜? 500명 중에 100명 안에 들려면 20%죠. 다시 얘기하면 0.2 안에 들어야 돼요. 얘가 확률인 거야. 얘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왜? 성적을 X로 잡았잖아. 근데 질문이 뭐냐면 몇 점 이상이어야 되냐고 했어. 그럼 확률인 거지. 어떤 시험 성적이 어떤 점수 이상이려면 걔가 0.2라고요. 어떤 점수 이상이 되면 20%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웃긴 건 거기에 0부터 Z의 0.84까지가 0.3이잖아. 그럼 선생님 얘 잘못 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X잖아. 그치?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Z로 바꿔. 얘를 밑에 거에 Z로 바꿔. 그럼 어떻게 돼? P에
Z가 어, 뭐예요? 4분의 K-50이겠죠 이렇게. 그럼 걔가 0점이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안 나왔는데 어떻게 풀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잘 봐요. 여기 0이잖아. 그러면 얘보다 클 확률이, 점수가 높을 게 이쪽이, 이쪽은 아니겠어 설마. 그지? 그럼 여기가 4분의 K-50이면 여기가 0점이란 얘기잖아. 여기가 0점, 여기가 3이란 얘기잖아. 이해돼요? 바꿔야지 상황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꿔요. 아. 이렇게 했더니 얘가 0.3이구나 라는 얘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야 항상. 그러면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가 얼마? 0.84라는 얘기죠. K-50이 3.36이에요 그래서 K가 53.36점 받아야 20% 안에 든다는 얘기죠. 시험에 들을 게 얼마나 나와? 평균이 50점이야. 넘어갑시다. 118페이지. 얘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게 이런 얘기거든요. 어? 정규분포 곡선이 나타내는 게 뭐야? 라는 거예요. 가끔 뭐 이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책에 있는 것처럼 그냥 점수만 보세요. 자, P군이 A, B, C, D의 과목의 점수랑 전체 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원조표가 같이 나타냈어. 그러면 그냥 보면 누가 제일 잘 봤어? D라는 과목을 제일 잘 봤잖아요. 그냥 점수만 봤을 때는. 그쵸? 근데 질문이 이거야. 학생들의 각 과목 성적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게 포인트고, 각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P군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과목을 순서대로 적어라야.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점수 높은 거랑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뭘로 만들어야 돼? 전부 다 똑같은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각 과목마다 정규분포 곡선이 다 달라요. 왜? 평균도 다르고 표준편차도 다르니까. 그럼 걔네를 비교해주기 위해서 뭐요? 하나의 그래프 안에다가 다 옮겨놔야 돼요. 그럼 뭘로 바꾸라는 얘기야? 다 전부 Z화로 표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Z로. 그러면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계산만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이란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공식만 외우면 되지 않아요? 아, 큰일 나요. 이런 문제에서 완전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한테 수능으로 물어보는 게 뭐라고? 야, 너 이거 무슨 얘기지 알아?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계속 공식만 외워서 그냥 계산만 할 줄 알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9번의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A 과목의 점수를 XA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78점이야. 그치? 78점인데 얘는 정규분포 뭘 따르냐면 70에 4의 제곱을 따라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B과목의 점수들은 정규분포 79에 6의 제곱을 따르고, C과목의 점수는 정규분포 71에 5의 제곱을 따라요. D과목의 점수는 정규분포 82에 2의 제곱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요. 그러면 뒤에 하나 달라서 정규분포 곡선이 다르지. 여기 점수가 다 달라서 다 위치가 다르지.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하냐고. 돼요? 근데 이걸 전부 다 Z로 표준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래프로 Z로 나타냈을 때 여기가 0이면 다 나타내라고. 여기 어디 있냐고. 같은 기준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Z로 나타내려면 그럼 할 줄 알잖아.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뭐가 돼? A 점수가 몇 점이야? 78점이지.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돼. 4분의 78 빼기 70 이렇게. 그럼 여기 2네. 여기 Z로 가면 2인 거야. Z로 가면. 됐죠? 여기는 B가 몇 점이야? 82점이야. 그럼 6분의 82 빼기 76이야. 79야. 2분의 1이네. 하찮네. 점수는 더 높은데. 망한 거네. 겨우 이제 여기 겨우 넘은 거야. 2분의 1이.
C국가 점수가 몇 점이야? 76점이야. 그러면 5분의 76 빼기 71이야. 1이네. 마지막 제일 잘 본 것 같았는데 2분의 85 빼기 82야. 2분의 3이잖아. 이렇게 쓰면 돼 이제. 봐봐. 여기가 2분의 1이야. 만약에 2분의 1. 그럼 여기 누구야? B. 그 다음에 여기 1이야. 누구야? C. 그 다음에 2분의 3이야. 누구니? D. 여기 2야. 누구야? A야. A가 제일 잘 본 거네. 점수로 가면 그게 안 보이는데 A가 제일 잘 본 거다.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진 거죠.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지? 같은 그래프에서 놀아라. 그러면 비교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119페이지. 별표 치세요. 앞으로 이 문제를 되게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항 정리, 이항 공포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횟수를 얘가 늘렸어. 그러니까 100회나 뭐 한 50회 정도면 그냥 평균 구하고 뭐 이런 거 뭐 확률하고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숫자가 100회여도 어려워. 봐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조금만 쳐보세요. 거의 끝나가. 다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테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항 공포인데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어려워. 봐봐, x가 이항 공포를 따라. 근데 30의 3분의 1이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물어봤어. p에 x가 뭐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30회 공부에 3번이나 4번 정도 성공하는 걸 물어본 거야. 30번 했는데 3번이나 4번 성공한 거의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 괜찮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계산을 해봤어. 이게 뭐야? P의 X가 3일 때랑 딱 선생님이 일부러 두 개만 한 거야. 그나마 계산하기 편한 거라고. 자, 근데 무슨 얘기 벌어지냐면 아, 30, C3이지. 그리고 3분의 1에 어? 3제곱인데 3분의 2에 이걸 계산해. 그치? 27번에 실패한 거잖아. 그다음 1000 30C4인데 3분의 1에 4제곱에다가 3분의 2에 26제곱으로 계산해야 돼. 나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그냥 숫자가 30만 돼도 어렵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숫자가 횟수가 100으로 넘어가. 150회가 돼 이렇게. 와, 평균은 구할 수 있지. MP로 구하면 되니까 그냥.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면 대신 구간이어야 돼, 범위가. 딱 그 값이면 이거 하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 답을. 근데 다 계산해달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에 있는 모든 확률값을.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야. 계산할 수는 있지. 뭐 슈퍼컴퓨터 같은 거 집어넣고 그냥 네가 계산해, 계산해 놓고 때리면 하면 되지. 근데 못하겠어.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와, 119페이지 중간에 봐봐. 이거 어디서 봤는지 봐봐. 우리가 오늘 본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1회 눈이 나올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N을 10회, 30회, 50회인 경우로 이렇게 나타냈어. 아까 했었지. 큰 수 법칙이라. 기억나?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봤어. 점을 찍은 거야. 원래는 얘가 뭐야? 이산이잖아. 횟수니까. 그래서 점을 찍은 거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점을 이어봤더니 어?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곡선의 모양은, 그러니까 이어진 곡선의 모양이 뭐라고 가깝냐면 정규분포의 곡선과 비슷하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야. 오케이? 봐봐. 이와 같이 이항분포 B의 MP의 그래프는 N값이 충분히 커지면 점점 좌우대칭인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 이게 큰 수 법칙이었어. 그래서 큰 수 법칙도 왜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각각 같아지냐면 완벽한 그래프에 가까워지기 때문인 거야. 한편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MP를 따를 때 평균과 분산은 당연히 우리 구할 수 있잖아. MP 이수, MPQ 있으니까. 그래서 구했어. 근데 이므로 이항분포 B의 MP를 따르는 확률변수 X는 N이 충분히 크면 이라고 나와있어. 여긴 안 나와있네. N이 충분히 클 때가 뭐냐면 MP 곱해서 30을 넘는 때였나? 안 그랬을 거야. 선생님 기관으로. 그러면 근사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지. 아, 난 계산 못할 것 같아. 계산 못하겠으니까 X가 이항분포 MP를 따라. 근데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근데 진짜 충분히 큰 거죠, 너네한테. 되게 어설프게 막 30점 주지 않고 100이나 150이나 이런 거 주는 거야.
충분히 크잖아. 그러면 어 얘의 평균이 뭐야라고 하면 NP지. 분산이 뭐야라고 하면 NP Q잖아. 그럼 얘를 근사적으로라고 해서 옛날에 땡땡이로 썼었어. 점점. 원래 우리 등모드하고 땡땡 쳤었잖아. 근사값이면. 근데 선생 이것도 지금 안 써. 얘를 근사적으로 정규화시킨다 그래. 이 이산을 이항분포를 정규포화시킨다. 정규화시킨다 그래. 그래서 여기 평균 쓰고 분산 쓴 다음에 이걸로 해서 Z로 바꿔서 풀겠다는 얘기야.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N값이 클 때는 BNP를 B의 NP, NPQ로 생각하고 정보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봐봐 거기 10번 충분히 큰 거 줬어. 720회면 풀다가 죽어. 풀라고 해도 못 풀어. 자 보세요. 10번 한 개의 주사위를 횟수가 720회야. 자 1의 눈이 나오는데 확률은 6분의 1이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횟수가 100회 이상 130회 이하가 될 확률. 이거 뭐라는 거지? 100회 이상 130회 이하가 될 확률. 이걸 구해야 되는 거지. 봐봐. 일단 구간을 주잖아. 그러면 딱 아! N이 크네? 구간을 줬네? 그럼 뭘로 풀라고? 정규로 풀라는 거지.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진짜 뭔 얘기인지? 그럼 봐. X가 이항분포 720,6분의 1을 따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면 어 정규화 시켜. 곱하면 120. 그다음에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6분의 5로 곱하면 100이니까 맞아요?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푸는 거야. 아 그럼 얘 이렇게 풀게. B에 이거다. 그러면 10분의 100 빼기 120. 여기 대충 바뀌었지? 10분의 130 빼기 1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P에 마이너스 2에 Z1까지 이걸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거기 나와 있는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가 0.477이 반대가 여기 0.34 있어 더해서 0.818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정규화시켜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 이거 우선 그게 11번입니다. 어느 회사의 제품인 냉장고의 모터에 10%가 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생긴다고 해요. 그럼 90%는 괜찮다는 얘기죠. 모터 100개를 판매한 대리점에서 그 중에 5개 이상 15개 이하로 무료로 교환해줄 확률은 이니까 무료 보상 기간에 대야지만 무료로 교환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그럼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 알아듣기만 하면 돼. X를 뭘로 잡을까? 고장 개수 고장난 모터의 개수 이렇게 잡아. 그럼 X는 자 이항분포 몇 개야? 보통 100개를 판매한 대리점에서 확률은 10분의 1이겠죠. 10%가 무료 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무료 보증 기간 내에겠네요. 고장 개수 이렇게 잡아야죠. 그래야 10분의 1을 쓸 수가 있는 10분의 1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P에 X가 5개 이상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아 그냥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괜찮겠다. 115 10분의 1의 5제곱 10분의 9의 95제곱 하나만 해도 죽겠는데 안 돼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정규화 시키세요. 네네. 곱하면 10 3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9가 떨어질 테니까 계산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이렇게 P의 3분의 너희 또 이렇게 안 떨어지게 좋냐. 참 숫자 좋은 거 봐라. 자, Z 여기 3분의 15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 3분의 1.67로 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딱 떨어지는 건 돼야지. 자, P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5고요 Z 3분의 5입니다. 그래서 9배를 해서 P에 0부터 Z까지 0.176 이렇게 풀었대요. 1.67 이렇게 풀었대요. 그래서 그 계산해서 대답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걸 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얼마야? 우리는 x 잡고, 식 쓰고, 그다음에 정규화 시키고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n이 충분히 큰 건 큰가 안 큰가를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줘요. 720, 100 이렇게.
그냥 이양 분포의 그 합, 그러니까 확률값을 계산하다가 내가 줄 것 같으면 바꾸면 돼요. 그리고 범위가 항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범위. 그러면 유리화, 아니 이양을 정규화 시켜서 풀면 됩니다. 여기가 정규 분포까지입니다. 선생님 설명 안 한 문제가 생각보다 연습 문제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줄 프린트 뒤에 남았죠? 이양분포 정규분포까지 그것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숙제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아마 통계적 추정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확통이 전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볼 겁니다. 시험을 1회 볼 거예요. 왜 그룹핀이 왜 그룹핀이? 왜? 왜 토크쇼 안 왔잖아. 다음 주에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앞진도 나고 그 다음 또 시험 보고 앞두고 나고 이렇게 할 거야. 시험 보고 끝나는 건 아니야. 그런 이상은 하지 말고. 됐죠? 무슨 얘기? 확통 시험 본다고? 범위는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반반 잘라서 볼 거야. 반반 잘라서 이렇게. 진짜 중간처럼 기만처럼 이렇게. 왜? 보면 안 되는 거야? 표정들이 왜 이래? 아, 자신 있어서 그러면? 알겠어요. 어렵게 될게요. 숙제는 어디 깨지는지 알겠죠? 프린트는 다 풀어오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보기까지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통계적 추정에 할 얘기가 좀 많아요. 보기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간이 애매해도 그냥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들어요? 시간이 좀 막히면 하면 돼요.